자, 어제였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죠.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특검 도우미, 특검 복덩이라고 불릴 정도로 속 시원한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었던 그 인물입니다. 자, 우 전 수석 직접 이 장시호 씨에게 질문을 던지는 신문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장 씨가 모른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질문과 대답, 태도. 글쎄요. 일단 직접 본인이 신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증인으로 나오는 할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할 수는 있으니까 뭐냐면 저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에요. 네. 검찰이 이제 주신문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그 다 끝나면 피고인 측에 반대 신문을 해요. 되게 이제 변호사가 하는데 중간에 피고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근데 이제 어제는 왜 검찰 측에서 문제를 삼은 거냐면 검찰 신문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장시호 씨가 얘기가 나온 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최순실이 박의 약점이라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우병우를 경질하지 않은 걸 얘기하면서 네. 그래서 중간에 무슨 얘기하냐면 뭐 오래된 사이다. 우병우 네.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 오래된 사이다.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 중간에 확 치고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호인이 반대 신문할 순서가 아닌데 중간에 끼어들었다고 그래가지고 특검 측에서 문제를 삼은 거예요. 네. 우병우 자. 수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문 그 특수 수사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법조인으로서 그 감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장시호 씨의 증언 이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를 우병우 수석이 알았기 때문에 교체를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 이게 굉장히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서 바로 그냥 흐름을 끊고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굉장히 그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훅 질문을 던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어려운 거예요. 우병우 정서 상대하게. 한경석 네. 기자 설명하신 대로 워낙 능수능다하다 보니까 저거 한마디 뭘 오래됐다는 거야? 당신 나 알아?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병우 정서의 기존 이미지랑 겹쳐져가지고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매너 없이 이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재판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를 우병우 정서가 딱 잡은 거예요. 네. 진짜 중요한 거. 네. 당신 나 알아? 모르는데요? 근데 내가 박 전 대통령이 올해 당시 어떻게 알고 그렇게 얘기해? 아.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을 딱 짚은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검찰이 이제 우병우라는 이 큰 성을 뚫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군요. 공성전이. 자, 그렇지만, 물론 우병우 전 수석을 나 아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하기는 했지만, 검찰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우병우 전 수석을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증언들을 장시호 씨가 또 여러 개 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다음 내용으로 돌려주시죠. 네. 자, 이모가,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아침마다 청와대에서 봉투에 밀봉된 서류를 받아왔다. 그중 일부는 민정의 인사검증 자료로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이 기재돼 있었다. 이런 내용도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최순실 씨가 통화를 하고 온 뒤에 VIP에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냐. 정유라 아빠인데 이것을 덮어주셔야지.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 민정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증언을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이런 것들은 그럼 이번에 증인으로 나온 장시호 씨가 증언으로 내뱉은 말들, 네. 우병우 씨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말들 아닌가요?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저게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그러니까 최순실 기자 알고도 덮었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저게 우병우 전 수석에 당연히 이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데, 근데 아마 우병우 전 수석 저것도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네. 나는 직접 준 적 없는데 네. 예를 들면 나는 3인방한테만 줬는데 얘예요? 내가 전달한 거 아닌데 청와대 자료를 누가 외부로 유출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누군가가 줬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내부에 있는 자료야. 야 민정에서 만든 민정만 보냐? 대통령도 그렇죠. 보고 그러면 이 부속실도 보고 다 봐. 네. 거기서 빠져나갔겠지. 나는 안 줬어.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마. 네. 알겠습니다.